지금 회원가입만 해도 1,000원짜리 쿠폰을 주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촌치킨에 대해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교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교촌이 알고 싶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언택트 시대,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을 시켜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은 교촌치킨을 주문하실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나요? 교촌치킨 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교촌치킨 주문 앱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나온 교촌치킨 주문 앱을 다운받으셔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촌치킨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뜯어먹는데 그지? 나 정도면 단골인데 혜택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지? 그치? 주문 앱 개편사항 첫 번째, 멤버십 등급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웰컴, VIP, 킹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 멤버십 등급제가 생겼는데요. 이 등급제에 따라 차등된 포인트 적립과 쿠폰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지금 회원가입만 해도 1,000원짜리 쿠폰을 주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촌 주문 앱에서 이제 당신은 단골 손님. 두 번째 개편사항은 개인화된 UI, UX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문하시고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이러한 사용법들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로그인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상품권, 쿠폰 등 여러 가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은 쿠폰 이미지 등록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드림 교환권! 드림 교환권 안 썼네. 망했다. 취소해야 되나? 교촌 앱에서는 이런 절규도 이제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세 번째는 많은 유저분들이 바라고 바라셨던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충고가 하나 있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치킨 시키지 말라는 말뿐이야. 그러면 늦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치킨을 미리 시켜놔야지 도착하자마자 받을 수가 있어. 맞습니다. 치킨은 기다리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엄청 빨라졌네. 좀 완료.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뀐 올뉴 교촌치킨 주문 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인트 적립, 그리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상품권, 개선된 속도 등 여러분들도 꼭 새롭게 바뀐 교촌치킨 주문 앱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촌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러분들의 의문점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모아 저 더케이가 꼭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이 알고 싶다 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